해서 이제 와서 오비구를 만나서 법을 설했죠. 그게 이제 초전 법륜경. 처음 법륜을 굴리다라고 하는 초전 법륜경이 있어요. 그 이제 내용은 중도야. 왕궁에서 그렇게 화로운 그런 생활도 옳지 않은 것이고, 그렇다고 고행도 옳지 않은 것이다. 인연 따라서 중도적으로 그렇게 살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치우쳐 사느냐? 너무 현실주의자도 그거는 아니고, 고행주의자도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치를 깨우쳐 주려고 오비구를 이제 찾아서 바라나시, 바라나, 여기 이제 바라나라고 했는데, 베나레스, 거기 간 거 아니에요. 그 불교인들이 인도 성지 순례를 가면 꼭 들리는 곳은 이제, 그 부처님이 처음 설법하신, 여기 바라나, 베나레스라고 하는 도시에 갑니다. 그 이제 처음에 이제 부처님이 설법했던 그 장소에 탑이 세워져 있잖아요. 거기 이제, 녹야원 그러죠. 사슴들이 많이 놀던 동상이라, 참, 거기에 이제 기념탑도 있고 한데, 거기에서 이제 그 도시에 가면은 그 노야원만 보는 정도가 아니고, 갱지스강, 소위 항아강이 그 도시 옆으로 이제 흐르잖아요. 그리고 그 종교의 도시라, 인도에서. 그래서 숱한 종교인들이 거기 다 몰려서 예나 지금이나 늘 거기 와서 설법하고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강에 목욕하고, 그래서 그 강물을 떠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또 죽으면 화장해서 그 강물에 뛰어요. 그래 한 머리는 뭐 시체가 내려오는데 거기서 이제 막 목욕하고 또 물 퍼가고 마시고 성수라고 해가지고 병에 담아가고 한 머리는 빨래하고 뭐 그냥 참 그야말로 용사가 혼잡이야. 용과 뱀이 막 뒤섞여 있는 화장장엄 세계예요. 그런 풍경 보러 가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가가지고 또 거기 이제 강가에 한강강의 모래수 경전에 많이 나오니까 모래도 이제 담아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 모래가 그 모래인데 그래서 또 의미가 다르잖아요. 거기서 이제 초전 법륜인데 어디에도 치우치지 말라 중도적인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초전 법륜경의 주된 내용입니다. 시명 전법륜, 법륜을 굴린 것이다. 이것이 법륜을 굴린 것이다. 이 한 대목 속에는 참, 그, 부처님의 그 생애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이제 많습니다. 자, 이제 쓰시겠습니다. 사유시사이하고 즉시 바라나오니 바라나로 부다가야에서 바라나로 바로 갔다 이 말이죠. 제법 정멸상을
불가의 은선 연만. 이 방편 옆고로 위 오비구설호니 시명 전법문이라. 시명 전법문이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단락 이제 넘겨서 한 줄 반 끝까지 읽겠습니다. 변유 열반음과 금이 아라한과 법성 차별명호라 종구원금내로 찬씨 열반법 하며 생사고 영진이라 하야 아상 여시설 보라.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방편문을 이제 열어보이는 내용의 결론이에요. 그 할 수 없이 이제 깨달은 내용을 그대로 다 말하면은 못 알아듣고 비난만 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편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을 속에 변유 열반음, 열반이라고 하는 소리도 있었다. 그 법륜 속에 법륜을 굴리면서 이제 아 우리가 고통스럽지 않냐 고통이 다 사라진 경계가 있어 이게 이제 열반이야 고통이 다 사라진 경계 분별 망상이 다 사라진 경계 이러한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이 그 다음에 뭐예요 급이 아라한 그랬어요. 아라한이란 말도 만들어낸 거라. 아, 너가 공부가 좀 되면은 그때 아라한이라고 해. 뭐 요즘 우리나라로 치면 스님, 무슨 행자, 큰스님, 뭐 종사, 선사,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라한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이제 아라한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은 먼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부처님이 있으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있게 됐지, 법.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침이 있으니까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비고 그게 승이야. 이러한 차별의 이름이 있게 됐다 이 말이야. 그 불법이 처음에 이제 태동할 때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참 법화경 교재가 좋지요. 이러한 것도 경전 속에서 다 언급을 하니까 요걸 이제 구현 설명하면은 말하자면 부처님 생애 책 한 권이 되는 거지 사실은. 이 말 속에, 이 말 몇 마디 속에. 그러나 이제, 그, 고급 학인, 법화경 공부하는 고급 학인은 뭐, 그까지 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지. 그거 가지고 무슨 뭐, 책 한 권 다 공부할 것도 없고, 몇 시간씩 공부할 것도 없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면 그 속에 다 포함될 거니까. 그래, 아라한도 생기고, 법도 생기고, 열반이라고 하는 말도 생기고, 승려, 스님이라고 하는 말도 이러한 차별 여러 가지 이름들이 생겼다.
좋은 구원금 내로 구원급으로부터 오므로 그 말이 오래오랜 세월 그게 이제 구원급이라 오래구 뭘 원자 아주 오랜 세월로부터 오므로 찬시 열반법 하며 열반법을 찬탄해 보였다 그랬어요. 불교는 가장 그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되는 게 이고 등락이라 인생사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이 고통을 다 소멸하는 길이 없을까? 그게 열반이다. 그래서 열반을 찬탄한 거예요. 있지도 않는 거예요, 사실은. 있지도 않는 건데 무슨 경지가 있는 게 아니고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부글부글 끓던 속이 시원하게 다 풀렸다. 그게 열반이라. 그러면 또 어떻게 또 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여열반, 무여열반이라는 말이 있어. 유여열반, 남음이 있는 열반. 일단은 해결돼서 끓던 속이 다 이제 가라앉았거든. 또 어느 순간 또 다른 일로 또 속이 끓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 인생사 살아오면서 무수히 많은 그런 사연들이 있었잖아요. 그 또 끓다가 가라앉고 끓다가 가라앉고 이제 해결됐을만 하면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또 그 문제 해결됐을만 하면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병도 뭐 오만 병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보통 병 좀 있다 하면 그야말로 종합병원이라 그냥. 그 뭐 나는 뭐 어지간한데 뭐 안 간다 그만 귀찮았어도 힘들어서 제일 큰 것만 지금 중요시 얘기고. 그래서 열반법을 찬탄해 보이는 거예요. 조용하고 편안하고 그런데 무여열반이라는 말이 있어. 끓다가 가라앉고 끓다가 가라앉고 하는 것은 유여열반. 아직도 뭔가 속이 끓을 것이 남아있는 열반을 유여열반 그래요. 그럼 무여열반은 뭐냐? 죽어버리면 끝이야. 그게 죽는 게 무여열반이야.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잖아. 그 다음부터는. 속을 끓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여열반, 무여열반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사고영진이라 살고 죽고 하는 그 고통이 영원히 다한다. 그 무여열반이 되는 거죠. 죽어버리면 끝이니까. 이라하야 아상여시설호라 내가 항상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노라. 그래서 열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저 편하게 하는 거. 고통스러운 인생을 편히 살라고 보이는 거. 뭐 초기에는 그런 이야기를 방편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방편문을 열다라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 그런 방편을 쓸 수밖에 없은 사연을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변유 열반음과 쓰시겠습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말과 곧 열반이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아라한이라고 하는 말 법이라고 하는 말 승 불법승 할 때 불은 당신이니까 그런 게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변유 열반음 곧 있었다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저 뒤까지 넘어갑니다. 변유 열반음과 급이 아라한과 급 아라한 급이 아라한과 법과 승과 차별이 법과 승의 차별의 이름이 있었다. 법과
종 구원금대로 구원급으로부터 오므로 찬시 열반법 하며 찬탄해 보였다. 열반법을 일반법하며 생사고 영진이라야 생사고가 영원히 다한다. 화상 여시설 후라 다 쓰셨죠? 그 다음에 이제 진실을 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줄 하고 두 구절 더, 한 줄 반을 읽겠습니다. 사립을 감지하라. 악연 불자 등의 지구 불도자가 무량 천만억이 함이 공경심으로 계례지 불소하니. 그랬어요. 사립으라 마땅히 알아라. 내가 보니 불자들이 지구불도자 뜻으로 불도를 구하는 사람들이 무량천만억이다. 많았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많았지만은 지금 뭐 2700여 년의 세월 속에 불교에 귀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더하고 그 오랜 세월 동안 불도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무량천만억이다. 함이 공경심으로 모두 다 공경하는 마음으로서 계례지 불소다. 다 부처님 처소에 불소에 와서 이르렀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이제 문수선원에 왔잖아요. 부처님 앞에 이 법당에 법화경을 설하는 이 장소에 왔다. 그러한 뜻하고 같습니다. 그게 이제 진실을 보이려고 하는 내용이 이제 이렇게 이제 서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쓰겠습니다. 사립을 당기하라.
악연 불자 등의 내가 본인이 불자들의 지구 불도자가 뜻으로 불도를 구하는 사람, 마음의 불도를 구하는 사람, 그 말입니다. 무량 천만억이 하미 공경심으로 괴뢰지 불소하니 다 불소에 이르러 왔다. 다 쓰셨죠. 예, 그 다음에 반 줄하고 그 다음에 한 줄, 네 구, 다 여섯 구절을 읽겠습니다. 증종재불문 방편소설법이라 아적작신념하며 열애소이출은 위설불해보니 금정시기시로라로다. 거기까지인데, 증종재불문 방편소설법이라 일찍이 재불로부터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방편으로 설하신 법을 들었다. 일찍이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들었는데 그건 뭔가 하니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수준에 맞추고 근기에 맞춰서 방편으로 설하신 법을 듣게 되었다. 그걸 이제 부처님도 생각하고 아즉작신념하며 하되 나도 곧 이러한 생각을 지었다. 야 나도 그래야지. 그래서 이제 열애 하되 열애 소위 출연 열애께서 세상에 출연하신 까닭은 소위 까닭은 열애가 세상에 출연하신 까닭은 궁극적으로 결과는 뭐냐? 위설불해다.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이 깨달은 그 지혜가 불해예요, 불해. 부처불자 지혜자. 이 불해를, 부처님의 지혜를 설해주기 위한 까닭이다. 그동안 뭐 아무리 여러 소리 다 했어도 열반이다, 뭐다, 뭐다. 별별 소리 다 하고 별별 방편 다 늘어놨더라도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르러 가야 할 최종 목표는 뭐냐? 불해다. 부처님의 지혜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지혜. 우리도 그것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개발해내는 것이 최종 목표다.
그런데 금정시기시라 그 언제 이야기하느냐 이거야. 바로 지금이다. 지금 바로 그걸 이야기할 때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금정시기시다. 이것도요. 아주 오랜 세월 그야말로 부처님이 49년간 설법하셨다고 그러면은 70여 세 말하자면은 법화경을 설하기 시작했으니까 그야말로 40년이 지난 이후에 한 거예요. 40년 동안은 계속 방편 이야기만 한 거라 수준만 자꾸 높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주고 무슨 뭐 회사 물려주려고 하면은 그 자식들을 회사에다가 그 입사시켜가지고 쭉 이제 밟아 올라오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죽을 임시가 거의 돼가면은 그동안 이제 배운 게 있고 가르친 게 있으니까 그때 바로 이제 내가 하던 모든 일들을 네가 다 물려받으라. 이 법화경이 바로 그런 때다 이겁니다. 바로 그러한 때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이라든지 회사 경영권 너무 일찍이 물려주면 안 돼요. 딱 기다렸다가 알맞은 시간을 다 이렇게 뜸들여가지고 그리고 그동안 계속 예습 복습을 시키는 거예요. 복습 계속 훈련을 시키고 반복해서 훈련을 몇십 년을 시킨 뒤에 이제는 됐다 싶으면은 그때 딱 물려주는 거라. 부처님 정법도 그렇게 한 거예요. 법화경 이야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이 이제 앞으로 열반에 들 거니까, 열반에 들어버리면 안 되니까, 바로 열반에 들기 직전에 금정시기시라. 지금이야말로 바로 그러한 때다. 그 통장에 뭐 빈 통장 가지고 뭐 통장 많은 것처럼 통장만 보여줬다가 넣어놨다가 보여줬다가 넣어놨다가 속은 안 보여주고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게 사람의 그 심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법에 있어서나 뭐 개인의 인생사에 있어서나 그게 이제 일리가 있는 일이죠. 그게 일리 있는 일이죠. 자, 쓰시겠습니다. 증종 재불문 일찍이 뭐든지 시절 인연이 있으니까 시절 인연 때가 있다. 참 중요한 말이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막 젊을 때부터 그냥 온갖 재산 다 물려줘놨다가 눈도 감기 전에 홀딱망하는 꼴 많이 보잖아요. 방편 소설법이라 아즉작신념하되 열의 소위 출연
위설 불회곤이라.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으신 그 지혜. 위설 불회. 위설 불회곤이 금정시 기시라. 지금이야 바로 그때다. 부처님의 지혜를 물려줄 바로 그때다. 시 기시. 기시로다. 그때로다. 오늘 법화경 공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한번 하면은 끝나겠네요. 한번 하면 끝날라나 모르겠다.